자, 먼저 시간에는 라플라스 변환 조금 들어갔었죠. 그래서 자,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 이렇게 요 시간 함수를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은 바로 대문자로 쓰고 S 도메인 요거를 S 도메인이다. S는 그래서 이제 요 도메인에 표현을 해주는 거죠. 요 시간 함수를 그래서 이거는 각축 파수죠. 얘가 뭐죠? 요거는 이제 진폭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얼 파트, 요거는 허수부, 이미지너리 여기에 이제 어떤 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시간 함수죠. 시간 함수를 S 도메인으로 표현해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라플라스 변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라플라스 변환은 여기가 이제 T 도메인, 시간 도메인이라는 거야. 시간 도메인을 S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거다. S 도메인은 실수는 진폭, 허수는 각축파수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시험에서 언급되는 거는 단축 라플라스 변환을 하는 거죠. 이 단축은 주로 인가 시스템이에요, 인가. 인가 시스템이 이제 단축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고요. 양측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문제로는 안 나오겠지만 양측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양측이라 그래. 양측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인가 시스템이 아닌 비인가 시스템에서 주로 다루는 건데, 여러분들은 요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요거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가가 뭐예요? 인가 시스템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인가 이전. 인가 이전에는 임펄스 레스폰스가 없는 시스템. 자, 인가 이전에는 임펄스 레스폰스가 없는 시스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넣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지. 근데 비인가 시스템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요거는 수렴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리전 오브 컨버전스 수렴 영역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여기는 ROC가 존재하지 않죠. 네, 이게 이렇게 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뭐 신경 안 써도 될것 같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함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그려지잖아. 인가 시스템이니까. 자, 이 크기 1을 먼저 시간에 뭐라 그랬어? 유니트 펑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유니트 펑션은 뭐를 얘기해요? 바로 스위치 온 요거를 표현하는 함수다. 여기서 스위치를 온 시킨 거야. 그런데 스위치를 조금 늦게 온 시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스위치를 조금 늦게 온 시키면은 이렇게 됐었죠. 요거는 어떻게 표현했어? 이 함수는 여기를 A라 그러면은 자 조금 늦게 했다. 얼마만큼 A만큼 늦게 했어요.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은 A만큼 늦게 한 거다라는 이런 표현이 됐었지. 자 그래서 이거 스위치를 조금 늦게 온한 거야. 인가 시스템이지? 인가 시스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거 정도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 함수는 어떤 함수하고 어떤 함수가 더해진 거냐 하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자, 이 함수가 이 함수 여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두 개가 더해지면은 여기는 빼지고 여기는 합해지니까 여기는 없어지고 그지? 여기는 없고 있고 있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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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자 유니트 A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지? 그리고 요거는 지연했지? TV만 지연했지?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먼저 시간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쓸 수도 있다. 어떻게? 바로 기준이 여기면은 기준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은 플러스, 그지? 그 다음에 기준이 여긴데 기준에 비해서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쓸수 있다라고 얘기 되지? 기준보다 기준을 설정을 한다면은 자,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단위 계단 함수다. 그래서 유니트 단위 계단 함수 유니트 펑션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얘기했지? 이거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그렇게 됐었지. 요거를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는 거는 바로 성질을 하나 이해를 하라고 얘기했어. 이제 그 성질 중에서 바로 시간추이다. 시간추이. 그러니까 이제 추이. 시프트라는 것이 타임 시프트라는 성질을 하나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시간주의 성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요거라면 요거가 시간이 이만큼 시간이 이만큼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원함수를 쓰고 원함수를 쓰고 여기에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이거는 요거를 뭐라 그랬냐 바로 시간추이다. 영어로는 타임 시프트. 타임 시프트. 이해되겠어? 타임 시프트.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변환을 해보면, 원함수가 쓰여지고, 원함수에 요것만 곱해지면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돼? 원함수 요거 쓰고 요거 이렇게 쓰면은 요거를 풀이에 아니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지. 통신에서는 풀이에 트랜스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시간 추이만 알으면 되지.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변환을 할 거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요게 요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위 임펄스 함수를 얘기했는데 이 단위 임펄스 함수는 어떤 거였어? 이렇게 표현하면은 단위 임펄스 델타 펑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지. 자, 단위 임펄스. 그래서 요거는 뭐를 알으라 그랬어? 크기는 무한대. 너비는 무한대분의 1.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곱하면 면적은 1이 되는 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요거를 임펄스 레스폰스라 그러는 거야. 임펄스 레스폰스. 이거 합하면은 1이지? 알겠어요. 자, 요거는 변환을 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1이 되는 거야. 1. 됐지? 자, 단위 임펄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몇 가지 아마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된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외우면 안 돼. 이거를 실제 어떻게 어디에 쓰고 어떤 의미고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기하면은 활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암기보다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부분을 조금만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램프 함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램프 함수. 자, 램프. 자, 여러분들 교재 있는 순서대로 나갈 테니까 유니트 램프 펑션이다. 자, 유니트 램프 펑션. 자, 램프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를 한번 좀 보세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쓰면은 램프 R 할때 이렇게도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 요거를 어떻게도 이제 또 쓸까요? 바로 자, 이렇게도 쓰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요거 단위 이거는 유니트예요. 유니트 단위잖아. 단위. 그래서 이거를 단위 경사 함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위 경사 함수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보자. 이런 얘기지. 이게 경사잖아. 경사. 자, 그러면은 자, 요거를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요렇게 하는 게 이제 바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FT 어차피 0이니까, 요거는 뭐, 안 써도 괜찮을 것 같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적분을 하는 거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적분 공식에서 아주 기본적인 뭐, 여러분들이 뭐 치환 적분도 배우고 뭐 중첩 적분도 배우고 여러 가지 배웠지. 그 중에 하나만 좀 쓰자고. 응? 하나만. 어떤 거 쓸까? 하나만 쓰면은 간단하게. 이 정도는 풀수 있지. 그렇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초.
T로 놓고. 그리고 이제 U를 T로 놓고요. DU는 뭡니까? DT가 되겠지? 그러면은 DV는 어떤 거를 하면 되겠어? 굉장히 쉬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요거 미분한 거지? 자, 원래대로 만들려면은 양변 적분 때려주면은 되겠지. 자, 뭐 학교 졸업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지수함수 뭐 적분 공식이 생각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적분하면은 뭐 이런 식의 뭐 적분 공식이 있었지. 자, 그래서 요거를 쓴 거야. 요거 적분 때리면 적분이 되지. 그럼 요거 앞으로 가고 요거 이렇게 가고. 자, 이거 뭐 처음 하는 친구들 충분히 배려하고 있어 지금.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는 뭘까요? 자,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곱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V가 이거지. 이거에다가 DT를 해준 거잖아. 괜찮아? 자, 요거, 요거 해준 거다. 그 뒤에 문 좀 열어줄래요? 뒤에. 자, 그러면 정리하자. 자, 여러분들이 요거 T에다가 요거 집어넣으면은 0 되지. 자, 0이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요거 한번 해보자. 암산해봐. 응? 자, 요거 대 S제곱. S제곱이 되면서 0 무한대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게 쉽지? 응? 그래서 S제곱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이제 단위 경사 함수는 S제곱분의 1이 간단하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단위 계단 함수는 뭐 했었어요? S분의 1인데 단위 램프 함수는 제곱이라는 거예요. 제곱. 제곱만 조금 차이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 예제 있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예제인데 초보가 풀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야. 그래서 세 개로 쪼개서 도한 다음에 그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것밖에 없어. 자, 지금 초보가 딱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건 아는데 조금 배운 다음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었다는 걸 느낄 거야. 근데 초보를 좀 배려하자 그랬지.
그러니까 바로 이걸 뭐 맞닥뜨리면 초보가 이제 아 이건 어려운 거야 나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라플라스는 굉장히 쉬운 거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굉장히 쉽다. 오늘 수업 들어보면은 굉장히 쉬울 거야. 근데 만약에 쉽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강의를 잘못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텝 바이 스텝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지금은 1단계니까 아주 쉬워. 자, 그 예제 한번 먼저 한번 트라이를 해봐. 그리고 내가 서브를 좀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아주 재밌을 거다. 자, 일단 좀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자, 우선 넘어가자. 상수. 자, 상수. 상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은 S분의 1하고 K 뭐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S분의 K가 된다. 상수는 그래서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늘 할 겁니다. 요거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뭐죠? 건전지지? 건전지가 라플라스 변환되면은 이렇게 변환이 된다 할때 이제 상수가 많이 쓰여요. 상수가 그때 많이 쓰인다. 그런 거를 이런 거 한번 좀 예를 들어볼까? 자, 이게 건전지죠? 건전지 2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 자, 요런 회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요회로 간단하게 한번 보자. 자,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친구들은 먼저 얘기했었지? ELI 아이스크림. 자, 그래서 이게 뭐였었어? 이거 있었고, 이거는 이거 있었고,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 있었고, 그렇지? 먼저 했어. 요시는 앞으로 보내고 이렇게 쓸수 있다고 했었지. 그러면은 요 10분의 1 해주고 요거는 이렇게 쓰고 그지? 이렇게 쓸수 있다고 했지. 여기도 이게 L 요게 C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I는 그래서 L분의 1 보내고 이에 자, 이런 거 연습을 했었지. 자, 그러면은 스위치를 ON 했을 때 키루프의 전압법칙은 어떻게 대주는 거야? 키루프의 전압법칙은 E는 R에 IT, R에 IT, 그렇지? 여기에 요거와 그다음에 여기에 요거를 더해준 거잖아. 그러면 이거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C분의 1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없어? 응? 그렇게 쓸 수 있지. 이게 뭐야? 이게 바로 KVL이야. 오케이? 자,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된다고? 라플라스 변환하면 여기가 자, 소문자는 대문자로 그리고 t 대신에 s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적분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뭐가 되냐 하는 거를 오늘 배울 거야. 그래서 이 적분은 S분의 1이 된다. S분의 1이 된다. 그러면은 C, S 자, 소문자는 대문자로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아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알시에로를 라플라스 변환을 한번 해본 거야. 라플라스 변환. 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요. RC, RL, RLC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와. 그래서 좀 연습을 좀 초보를 위해서 좀 연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뭐 다 알고 있겠지? 리뷰라고 생각하고 초보를 배려하자. 초보 배려. 자, 그래. 그럼 이제 RL도 한번 해주세요.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RL이지? 케이블이 뭔지는 다 알지? 같은 거지? 그래서 여기서 생긴 전압 자, 요거 L이잖아. L은 뭐라고 돼 있어? ELI라고 돼 있어? 응? ELI는 뭐야? L 앞으로 보내고 DTD I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L 앞으로 보내고 DTD I 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게 킬로이프의 전압 법칙이지? 이렇게 봐봐. 요 전압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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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이게 요 전압이잖아. 이게 KVL이지. 알겠어? 자, 보자. 그러면은 라플라스 변환해 봅시다.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이거라면은
이게 되겠다. 그지? 자, 이거 상수야. 대문자.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라플라스 변화를 한 거야. 자, 이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지. 자, 소문자는 대문자. T 도메인이 S 도메인으로. DTD가 S로. IT는 대문자 IS로. 자, 초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거 하는데요, 이제. 왜 이런 거 해요?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지? 여기서 이제, IS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자, 오늘 배우는 게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하면은, 요게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다시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뭐가 나오냐. 다시 이게 나오는 거야.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셨던,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시정수 따지고 특성근 따지고 막 그러지 않았어? 자, 다시 하자. 중요한 거는, 자, 컨셉을 빨리 잡어. 이거 라플라스 변화는 S 도메인이지? 이걸 다시 이쪽으로 가져오는 걸 뭐라 그러냐?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모양이, 간단하게 계산이 돼. 이건 부분 분수법으로 오늘 배울 거야. 어떻게 해서 이게 넘어가는 건지. 간단하지? 쉬워요. 어렵지 않다.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뭐, 이거 좀 쉬우고. 해보면, 요런 IS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우회식에서. IS를 계산할 수 있다. 그치? 이거 이제 계산하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요런 식이 나올 거에, CS구나. CS. S니까 CS. 자, 요렇게 나올 거야. 응? 그래서 요거를, 변환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가 나오냐? 시정수 뭐 이렇게 할 때 하는 이제 그런 개념이 나오지. 이것도 다 해줄 거야 오늘. 어떻게 해서 이게 나오는지. 이거 뭐라고요?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를 배워야 되지? 인버스도 배워야 되는 거야. 부분 분수법이 뭔데요? 하는 것도 얘기할 거고. 자, 이런 거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공식으로 만들어 준 게 있었지. 어떻게 했어? 이런 공식으로 만들어졌었어요.
한번 이 공식 최종치, 초기치, 최종치, 요거는 시종수. 이거에다 그대로 한번 집어넣으면은 잘 봐. 최종치는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정상값이야, 정상값. 여기서 내가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 한참 시간이 지나면은 얘는 단락된 거랑 마찬가지지. 응? 여기는 뭐야? 알분의 2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쉬워, 이게 여러분들. 이것만 안 하면 여러분들 문제는 다 풀려요. 고시 문제 아니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치는 뭘까요? 이거 내가 탁 했을 때 초기. 이걸 표시를 이제, 이렇게 뭐 여기 플러스도 치고 마이너스도 치고 막 그런다고. 이건 뭐야? 직전, 직후. 아주 미시적으로. 아주 미시적으로. 응? 직전, 직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탁 하는 순간에는 얘는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없어요. 오케이. 최종치는 뭐니? R분의 2고. 자, 시종수가 뭐니? R분의 LT. 그래서 요식이 똑같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플라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에요. 이거는 이제 편법은 아닌데, 보통 객관식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다 풀어, 그냥. 근데 이제 오늘 정석을 좀 배우자는 거야. 이것도 그러면은 그게 되는 거냐? 이거 될까, 안 될까? 최초체로 한번 해보면은, 한번 해볼까? 한번 이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최종치. 내가 스위치 닫았어. 최종이 뭐야? 한참 지난 시간 뒤에지. 이거는 끊어지는 거야. 그지? 그지? 전류 못 누리지? 초기는 얘가 붙어 있는 거지? 초기.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R분의 2. 최종 0. 익스포넨셜. 이거 시종수는 CR이지. 그래서 CR분의 그대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 정도 시험 보는 건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돼. 최초체. 근데 이제 조금 기본을 좀 하자. 그래서 오늘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요거에 대한 거를 한번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좀 해보자 말이야. 빨간색으로 얘기하자. 엘은 초기는 개방이 된 거야. 자, 초기는 개방이지? 오픈.
마지막에는 단락이 됐다. 자,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C는 초기 최종. 자, 초기는 탁 단락이지? 최종 개방이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최종치, 초기치 따질 때 C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거를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알겠어? 그래서 요 식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라플라스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응? 자, 그래서 아까 상수는 이렇게 되는 거를 2가 S분의 2가 되는 걸로 이해되겠어? 할 수 있지? 자, 어려운 거는 없다.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할 수 있어? 자, 이거를 이제 스위치 on 했을 때 K구애를 써서 이 절차를 똑같이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할 수 있지? 해봐 한번. 자, 여러분들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한번 내가 보면서 좀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 해봐. 자, 이제 좀 공부 좀 하는 친구들 좀 배려해 주자. 이거는 강제응답이라 그런다. 처음 하는 친구는 뭐, 자,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강제응답, 요거를 자연응답 또는 자, 완전 응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뭔 얘기인지 빨리 봐. 강제 응답이 뭐예요? 그랬을 때 강제 응답은 뭐, 자연 응답은 뭐예요? 그랬을 때 강제는 뭐야? 전원 집어넣었을 때. 알겠어? 전원 집어넣었을 때. 전원 집어넣었을 때 레스폰스를 강제 응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 응답은 뭐예요? 전원을 제거했을 때. 전원을 제거했을 때. 뭐라고요? 전원을 제거했을 때. 이건 이제 전원 집어넣었을 때. 전원 제거했을 때. 전압은 0볼트 만드는 거지. 그지? 전원 제거가, 전원은 뭐하고 뭐가 있어? 전압하고 전류원이 있잖아. 0볼트 만드는 거가 단락이지. 응? 그렇겠지? 그런 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거 한번 내가 얘기한 적이 있었지? 강제, 자연, 완전 뭐 이런 부분이 저 어떤 부분입니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자. 들어가면은 이거 조금만 지워도 되지 이제? 이거는 뭐 산수니까 그냥 쭉 풀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어. 그림이 조금 안 이쁜 것 같죠? 그냥 그림이니까. 자, 요두 개는 이제 KVL을 지금 내가 얘기를 한 겁니다. KVL은 요 전압, 요 전압, 요 전압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요 시점, 요 시점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시점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개념 이해되겠어? 자, 개념.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요 그림 이해되겠어요? 자, 이게 콘덴서니까 콘덴서는 지수함수적으로 충전, 이게 지수함수라 그러는 거야. 지수함수. 자, 그래서 지수함수가 뭡니까? 그러면은 이게 바로 지수함수야. 지수함수. 지수함수다. 아, 그래서 지수함수적으로 쫙쫙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요걸 한번 표시하는 거. 지수함수를 어떻게 표시하는 거야? 요거 쓰고. 괜찮아? 이거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디디디디디디디디 내려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치? 그리고 내려가니까 CR T 이렇게 쓰면은 요거를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T가 0일 때 2지, 그지? 근데 T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거는 0이 되는 거야. 맞아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쓸래?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빼면 돼. 아니, 여기서 요거 빼면 요거잖아. 그럼 얘는 2에.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거를
그렇게 쓰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싹 오려내면 이게 딱 남는 거랑 똑같은 거지. 자, 그러면 요식에서 T가 CR이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시정수가 되는 거지. 여기 시정수라고 얘기하는 건데, 시정수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 하면 얼마야? 요 시정수는 충전 시정수. 그러니까 전원 전압의 몇 퍼센트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63.2%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게 충전 시정수야. 얼마라고요? 63.2%. 아하. 63.2%가 요 시간. 요 시간. 요 시정수야. 시정수야. 알겠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지. 맞아? 그럼 이거 얼마 돼? 0.3682가 되지. 이거는 무슨 얘기야? 전원전압의 63.2%까지 전원전압의 36.8%까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건 무슨 시정수다? 이거는 방전 시정수다. 방전 시정수. 이거는 전원전압이 얼마까지 올라가는데? 63.2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건 뭐라 그래? 충전 시정수. 자, 빨리 개념 잡아야 돼. 면접 같은 데서 충전 시정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원전압에 얼마까지? 63.2%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방전 시정수는 떨어지는데, 충전은 올라가는데. 충전은 차는 거잖아. 방전은 떨어지는 거잖아. 차고 떨어지고 이런 컨셉들이 굉장히 이제 기본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정리될까? 그래서 자, 얘는 이제 최종적으로 자,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이제 여기를 뭐라 그래? 그냥 초기치라 그런가? 초기치는 한참 뒤에 이걸 뭐라 그래? 최종치. 그래서 이 초기치, 최종치. 그래서 이 초기치를 한번 V0라고 한번 놓자. 초기치를 V0라고 놓고 최종치를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초기치가 얼마일 때 그림이지? 0V일 때 그림이지. 자, 이제 공부 좀 하는 친구들 때문에 그래. 그런데, 자,
그런데 이제 이거 한번 해보는 거야. 이 초기치가 이게 뭔 얘기인지 빨리 해석을 해야 돼. 이게 뭐지? 초기치가 전원전압보다도 더 크다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야? 이 콘덴서에는 이미 에너지가 저장이 돼 있었다는 거지. 자, 콘덴서는 에너지 저장 소자라는 거 알지? 응?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이 콘덴서에 내가 스위치 닫기 전에 이미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저장돼 있었다는 거야. 이거보다 더큰 애가 저장이 돼 있었다는 거야. 알겠어요? 저장이 돼 있었다는 거야. 저장이 돼 있었다.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떤 그림이 이제 그려지겠어. 그래서 초기가 더 컸대요. 그러니까 이게 스위치 닫으면은 여기보다도 더 높은 전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통해서 방전이 되겠지. 방전이 되겠지. 잘하는 친구들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 그러면은 얘가 초기치야, 그지? 그럼 방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최종치 이렇게 썼던 이유가 바로 요 의미였었어. 자, 공부하는 친구들 때문에 그런 거야. 초보만 할 수는 없잖아. 잘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 초보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를 거야. 응?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조금 알어. 자, 이 조건이 뭔지 알겠어? 자, 콘덴서가 뭐야? 에너지 저장 소자지. 이미 콘덴서 에너지가 있었지. 근데 전원 에너지보다 더큰 에너지가 있었던 거야. 맞아? 그러면은 얘가 전압이 더 높고 전압이 낮잖아.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최초체가 되는지 이해되겠지,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착 이렇게 되는 거지. 감이 와? 이거는 초기치 0으로 잡은 거야, 그지? 그럼 경우의 수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 경우의 수 하나는 이런 경우의 수가 또 하나 있을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은 얘는 어떤 그림으로 그려질까요? 하는 것도 한번 조금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요거는 V0가 얘보다는 작고 0은 아니고, 그지? 이렇게 돼서 알겠어? 초기치가 0은 아니지? 이게 초기치가 0이지? 이건 초기치가 0은 아니고 2보단 좀 작고. 그래? 이건 또 크고. 크니까 방전하는 거야.
그래서 크니까 방전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얘가 더 이거보다 크니까 충전을 한단 말이야. 그지? 충전하는데 이미 여기 충전돼 있던 거에 충전돼 있던 거는 기본으로 깔고 거기서부터 충전한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여러분들이 시정수가 뭔지는 확실히 알아야 돼. 충전 시정수, 방전 시정수. 충전 지정수, 방전 지정수. 왜 이 공식이 이렇게 써지는지도 이제 충분히 알겠지? 왜 초기치 빼기 최종치가 되는지 이해하란 말이야. 초기치 빼기 최종치는 이 경우까지 다 포함한 거야. 이게 공식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 요약집에 내가 이 공식을 하나 넣어놨을 거야. 그거를 좀 봐주시면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으면 재밌잖아. 딴 나라 얘기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오늘 좀 하자는 거지. 이렇게 해놓죠. 오케이? 그래. 좀 쉬었다 하자.